안녕하세요. 요즘 아내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남편입니다. 여보, 밥 먹자. 그래. 아니, 이게 뭐야? 아니, 고기가 하나도 없어.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. 아니, 당신이 뺄 데가 어딨다 그래. 그런 사람이 어제 그런 소리를 해? 내가 뭘? 어제 길에서 응? 날씬한 여자 보고 나 한번 딱 보더니 하,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못 들었 줄 알아? 아니 그건 내가 그냥 해본 소리지. 그냥은 무슨,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. 정말로 그날부터 아내는 하나하나 칼로리 따져가면서 채소 위주로만 밥을 먹으면서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? 진짜 언제 이렇게 다시 찐 거야? 아유 진짜. 아니 삼시세끼 딱 밥만 먹었는데 아 이상하게 요즘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. 나 없는 사이에 뭐 먹었지? 어떻게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? 뭐? 응? 아니 찌긴 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. 이상하네. 몸이 더 불안한 것 같은데.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요요가 순식간에 오냐? 그런데요. 요요만 온 게 아니라 비만도 왔습니다. 마른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살 빼기 전에도 비만은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자,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,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제 얘기 같아요. 이 마른 비만이라는 게 훅 들어오네요, 저한테. 예. 그러니까 사연 속 아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. 순식간에 요요가 오고 마른 비만 판정까지 받았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왜 그럴까요? 아내분 다이어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. 아니 칼로리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고 이건 다이어트의 정석 아닌가요? 그렇죠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예.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. 예. 지금 상자 안에 빨간색 점토는 근육, 노란색 점토는 지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네네. 지금 상태는 아내분의 다이어트 전 상태입니다. 보면 근육도 좀 많고 지방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요. 네네. 다이어트를 할 때 채소 위주 저칼로리 식단으로 기초 대사량보다 너무 낮은 칼로리를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 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점점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.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냐.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만큼 섭취한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축적을 해서 살이 쉽게 찔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축적될 때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축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보면 아까보다 지방의 양이 더 많아졌죠. 그렇죠. 네네. 이렇게 다이어트 요요로 체중이 비슷하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빠졌던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라면 예전보다 체지방률은 오히려 높아져서 마른 비만 상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. 오.